영원 씨 얼마 전에 그냥 대학은 되는데 뭐죠? 아니 심지어 저 번역도 해주거든요. 그런데 나라는 일을 어떻게 정의할 겁니까? 근데 굳이 의미를 말하자면 큰 말하래니까. 그래서 작년 행복이 가득한 집 10월호 특집에 거기 저 우리 이영애 회장님하고 저하고는 아주 오랫동안 친한 사이라 많이 바뀌었어. 뭐 이거 한번 냅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 나왔어요. 그 뒤로 이제 EBS 집 탐구 집이라는 곳에서 두 번이나 PD하고 작가가 왔는데 그 노를 했어요. 제가 이거를 홍보할 이유도 없고 많은 사람이 알아야 될 이유도 없다. 그래서 아주 그냥 완고하게 두 번을 다 거절을 해서 아마 또 올 것 같아요. 한번 찍자고. 자기들이 한 번도 이렇게 개인 집은 찍어봤어도 이렇게 공익적인 집은 처음 찍어보는데 자기들이 보기에도 좀 독특하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돈은 석산이라고 여기서 양평군 단월면 어느 개울가에서 엄청난 홍수가 졌던 날 이게 이제 막 파여 나가고 이게 이제 드러났어요.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이게 뭐냐. 흉물스럽다. 그래서 흉물스러운 걸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50돈짜리 크레일을 갖고 와서 갖고 왔다 세워놨다가 이걸 어떤 분이 이걸 어떻게 들어왔냐고 여기 얘기하시더라고요. 혹시 답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세워놓은 아, 그렇죠.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 코끼리를 넣고 냉장고를 그 위에 만든다. 그래서 바닥을 치고 이거를 한 1.5m 집어넣고 밑으로 집어넣었어요. 흔들리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모든 공간에 어쨌든 곡선은 다 이 돌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굳이 의미를 따지면 돌, 사람이 중심이니까 요즘 뭐 다 기업도 인간 중심의 경영, 뭐 사람이 미래다라는 뭐 그런 것. 그래서 사람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러면 사람이 있으면 하늘도 있어야 되잖아요. 들어오는 저 아까 문 보셨죠? 네. 그게 궁궐 문짝이냐 그러는데 오리지널은 조선호텔 앞에 환부단이라고 고종황제가 하늘의 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만든 천제를 지내는 장소에서 썼던 문으로서 40년 전 리모델링하면서 저게 어느 빈티지 고물상에 갔다가 방치한 상태에서 아무도 그걸 찾는 이가 없다가 제가 가서 들고 왔습니다. 와. 그래서 저게 하늘 문이다. 사람이 있고 저게 하늘이 있거든요. 하늘한테 제사를 지낸 문이었으니까. 네. 땅은 어디 있을까요? 땅이요. 저기인데. 아. 아 예. 아마 저렇게 큰 벽난을 보셨나요? 네. 배가 저기 제가 살아 있는 곳에 큰 것 같은데. 저기 들어서 다비식 하려고 제 사이즈에 맞췄어. 다비식. 요즘 제자들 앞에 내가 죽으면 나무를 쫙 깔고 그 위에 나를 올려다. 와. 그래서 한 3일간 태우면 한 적도 없이 사라질 거다. 사기는 안 나올 거다. 내가 그 죄를 많이 써갖고. 어쨌든 저게 이제 땅으로 들어가는 중에 통로. 그래서 천지 뭐 대충 맞춰지지 않나요? 네, 그래서 뭐 하늘과 땅,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동양에서 얘기하는 우주관이죠. 그래서 뭐 푸른스카이나 저 뭐 땅 밑에 지구가 아니라 결국은 나라를 구워 사는 사람이 사는 이 공간과 남 뭐 이런 맥락 속에서 뭐야, 이 안에 좀 우주를 집어넣었다? 그렇게 또 의미를 만들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뭐 많은 것들, 왜 북이 저렇게 많냐? 다 이게 물건도 노자 도덕경 우리 앞으로 배우겠지만 그런 말이 있어요. 정말 그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려면 버려진 사람이 없고 버려진 물건이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누저가 없는 세상, 쓸모없는 물건이 없는 세상이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 아름답지 못한 것 같아요. 다 누저예요. 다 힘들고 나는 버려진 것 같다고. 어저께도 제가 LG 상사, 요즘 LX 인터내셔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정도 강의를 합니다. 엄청 놀아요. 아침 SBS 갔다가 또 LX 인터 갔다가 또 김영삼에서 새로 나온 책 사인 200번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소리 개관 30주년 행사 강의 4번을 했어요. 근데 정말 스펙이 좋은 애들인데 그 친구들하고 좀 젊은 애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일종의 루저와 같은 느낌하고 뛰어난 놈들이 많다고 이런 거에 대한 자기 피해식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좋은 집단에서 뭐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제가 고민이 여기에 있는 모든 물건은 사실은 버려진 물건들이었습니다. 한 60-70%가. 근데 그 버려진 물건들이 쓸모있는 자기 자리에 들어가니까 다 빛이 나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돌. 돌도 참 어떻게 보면 버려진 물건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에이 저 새끼 저거 왜 저기 나와있어 할 지탄의 대상이었는데 여기 오니까 전체 집의 무게중심을 딱 잡고 있어요. 어떤 분이 가운데 안 세우고 비껴 세우네요. 전 정 가운데 뭐 세우는 거 싫어합니다. 문도 버려진 거죠. 문도 어쩌면 버려졌던 게 다시 와서 또 자기 자리를 차지하니까 뭐 황구단의 의미는 없지만 또 인문학당 공부하는 가로등도 버려진 거 같아요. 가로등과 북은 같은 데서 왔습니다. 가로등 같은데 손가락이요. 네. 얘네들은 어디서 왔냐면 워커힐의 검은 가야금 식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네? 네. 거기 옛날에 뭐 신혼여행 당시에 거기서 공연도 보고 외국인들이 오면 제일 먼저 한국 민속 공연을 보는 데가 가야금 식당.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공연가야 하는 데도 많고. 네. 그래서 그걸 방치돼 있다가 이번에 뭐 카지노로 뭐 개장한다고 뭐 SK 제가 이제 그쪽에 뭐 자문도 하고 했으니까 거기 이제 SK 상생센터에서 거기 이제 워커힐 그쪽 소속이니까 네트워크 소속이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아유, 우리 물건이 엄청 많은데 와서 같이 가시려면 같이 가시라고 기부하겠다. 가보는 순간 제가 용달차 1톤짜리 동네 마을차 타고 갖고 왔다가 윙바디를 다시 불렀잖아요. 1톤짜리를. 이거는 거의 보면 유태인 구출한 신들러리스트처럼 이건 내가 여기서 안 보여주면 다 죽는 놈들이다. 사실 그 다음날 다 불태워질 거였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빼온 놈들이에요. 더 많았어요. 이게 한 4,50년 공연에 모든 장비가 다 있다 보니까 가야금이 32대 빼왔고요. 저쪽 카페 2층에 있습니다. 북이요. 그리고 북만 한 80개 정도 빼왔고 탈, 연애 탈도 뭐 지금 세상에 이런 탈 같은 것도 이제 이런 탈도 붙이려고 한 것도 한가운데이고 뭐 이것도 어느 군대에 쓰였던 거 그냥 실었어요 그냥. 근데 아마 한 30%도 붙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쓸모없이 버려진 물건으로 소매는 됐고 그 중에서 건져온 것들 와서 보니까 저게 인간문화재가 만든 거예요. 저 아랫게 조금 만들려면 5천만 원 돈대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대요. 저렇게 큰 복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돈 주고 살려면 보쌀 것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저런 인연으로 그냥 어떤 둘 데가 없잖아. 그래서 잠깐 놔뒀지만 그게 또 인테리어래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리를 차지하게 됐고요. 또 이 문도 사실은 세 문이 아니죠. 네. 여기에 뭐가 써 있었냐면 강남소방서 그랜드백화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강남의 어느 샵 어느 가게집에서 아마 이렇게 리모델링 하면서 뜯어낸 걸 고물상에 갖다 놨다가 이제 그걸 주워왔던 게 이제 여기 지금 들어왔는데 희한하죠? 여기 좁으니까 3개짜리가 들어갔고 저기 좀 크니까 4개짜리가 들어갔어요. 의도한 건 전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의도한 게 없어요. 그냥 물건을 막 쌓았어요. 뭐 여기저기서 주니까 저한테 요즘은요 뭐 버릴 데 없으면 저한테 연락 와요. 대신 배달료는 자기가 낸다. 이게 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갖고 오면 이제 받아는 줘요. 그런데 이제 일단 막 쌓아놓고 희한하죠 왜? 지나가다 보면 툭 쳐요 쟤네들이. 나 저기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버려진 사람이 생기는 건 제자리에 못 넣어서 그래요 사회가. 그러니까 다 좋은 자리만 여기 하나 가듯이 세상에 좋은 자리만 있나? 이 자리도 좋고 저 자리도 좋지? 네. 그러니까 쓸모 있는 자기 자리에 들어가니까 다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간 문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 돌절보 같은 것들이야? 네, 그런 것도 뭐 사실 쓸모없다고 보는 것들 갖고 와서 그냥 의자로 쓰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사찰에 기둥하고 이런 거가 있다. 네? 저기 보면 뭐 사찰에 뜯어놓은 것들입니다. 네. 근데 저것도 한 방치된 지 10년 되고 덮어져 있던 거 다행히 단청이 돼 있어서 썩질 않았어요. 너무 멋있어요. 네, 그래서 저거를 뭐 크레인 하나 부르는데 50만 원이래요. 그래서 그걸 갖고 가서 들고 왔어요.
어, 그 저게 아직도 많이 있어요. 절 한 채 다 뜯어낸 거니까. 근데 너무 다 돌리면 뭐 절 분위기 날까봐 딱 조명 쓰는 데 딱 쓰고 하나 더 쓴 데가 있다면 저 싱크대 헤드. 근데 희한한 게 저게 자루 잰 것도 아닌데 톱도 하나 안 됐는데 지하자리에 딱 들어가니까 오른쪽에 10cm가 나와요. 비누 넣는 거. 아니 톱을 하나도 안 되고 참기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난 그래서 야 이게 버려진 게 자기 자리에 들어가면 온전하게 자기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저 눈 들어올 때 저 그 철판도 동네에 이렇게 버려졌던 녹슨 것들 그 안에 있는 리스트들이 있죠? 네. 저건 우리 동네 경로당 뜯으면서 버려진 창틀을 막 모아다 놨더니만 그걸 이렇게 유리를 자르면 어디든 다 들어가. 이게 다 미스테리가 다 경로당에서 썼던 저기 요즘 한글라스 내가 어저께 가서 LG 엔트리한테 물어보니까 아 저런 거 안 맞는데 미스테리 옛날 것들이죠. 그래서 그래 저래 그냥 이걸 어느 분이 강우현 회장이라고 저랑 자매결을 맺었어요. 그 남이섬을 만드는. 그래서 그분은 여기 뭐 한 네 번 정도 오셔서 저 우리 제 모든 글씨를 그분이 다 써줬어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지금 탐나라구나 그게 그분이 한 9년 동안 이제 뭘 만들고 있는데 저도 이번에 내려가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우리는 말이에요 리사이클링을 안 해. 그 뭐예요? 업사이클링을 해요. 업사이클링. 그러니까 이게 업그레이드 리사이클링이 준말이에요. 네. 그냥 다시 쓰면 리사이클링인데 새로운 곳에 새로운 방식으로 쓰면 업사이클링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기 있는 치우철암부터 시작해서 그거 신기해요. 어디서? 저거 고물상에서 그냥 먼저 사왔어요. 치우라고 왜 우리나라 도깨비 있죠? 네. 네. 2002년 월드컵 때 그 치우. 그러니까 녹이랑 또 딱 맞아요. 여기. 근데 희한하게 저 오른쪽에 그림 여기서 그림이 딱 하나 이렇게 안 나 안 그려 있어요. 이 전체 학당에 그림 딱 하나 그려 있어요. 사진 하나가. 근데 여기는 벽이 좀 험했어요. 근데 어느 작가분이 뭐 이렇게 하는 작가는 아니고 북전에 특선하신 작가분이 여기 오시더니만 자기가 그린 그림 중에 저기에 딱 들어갈 그림이 하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돈을 얼마를 줘도 안 팔았던 분이 왜 돈이 많으신 분입니까? 그래서 어느 날 그러면 걷다 걸으시죠. 왜냐면 인문학과니까 달이 저는 좋아요. 달 해보다. 근데 저게 달 서울의 달 이 달의 모티베이션이 있다는 게 그림에. 그래서 어느 날 미술 호성차가 미술 호성차가 와서 딱 저기 딱 걸어놓고 갔는데 설계도 안 하는데 딱 맞지 않나요? 100원짜리 맞죠? 저게. 그래서 저 그림이 저기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필요한 자리에 이게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1층이고 2층도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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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십니까? 빨리 이제 오늘 스케줄은 여기서 12시 40분에 밥 먹고 그 아침에 샌드위치 더블 많이 드셨다고 50분에 식사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네. 여기서 한 5분 정도 가면 되니까 40분에 여기서 타고 출발하고 아, 차 타고 제 차 옆에 일로 되돌아가서 내놨어요. 네, 네. 가는 방향으로. 그래서 오전에 뭐, 예. 오전에 뭐 강의를 한 시간 하라 그러는데, 우리 매일 강의 들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냥 제가 한 30년 전에 이곳에 와서, 뭔지 모르지만 세상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에, 그때는 정말 통장에 7만 5천 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런 재정적인 것도 없는데, 뼈가 이렇게 좋아서, 어느 날 EBS에 강의 나가서 주머니에 좀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돈을 뭐 했을까 하다가 그 당시 여기 나온 땅이 있으면 다 나한테 그렇게 전화가 조금 사 모아놨던 게 이렇게 할 수 있는 터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내 게 아니죠. 앞으로 이제 후손들이 다시 가져갈 거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이 인문학 마을은 또 훌륭한 어떤 후배들이 제자들이 그리고 잘 이어서 인간 중심의 세상 공감과 사랑, 뭐 이런 중심에 그동안 우리가 효율, 이익, 또 아니면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 삶의 중심이었다면 뭐 전에도 강의하는데 보여주지만 이제는 효율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삶의 균형, 뭐 적응성 뭐 이런 것들이 전 인문학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갈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 밖에 노래방 기계도 있으니까 혹시 사람들이 이것도 다 어느 분이 뭐 아 여기 보니까 없는 게 있겠어. 뭐 노래방 기계라고 아 그럼 뭐 없으면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연락도 안 하고 뭐 집이 왔어. 이런 것도 없는 게 있겠고 해주신 거 그러니까 뭐 태형 뭐 노래방? 아, 태진이 태형인가? 근데 최신식이야. 네. 노래를 세 번 했구나. 근데 빵빵 터져요. 뭐 노래방기도 그렇다고 어떤 분은 아 이거 길이 백남마음 뭘로 하냐 그래서 예 백날로 하고 뭐 하니까 안 된대. 아 이거 오기 전에 그래서 어느 분이 이런 난로를 세 개를 보냈어요. 어 근데 이것 뜨니까 뜨뜻하더라고요. 근데 엄청 아파요. 어 근데 또 너무 겨울 되니까 이거 갖고 안 돼. 여름에 또 어떻게 해요. 지금 어느 분이 아 여기다 그럼 냉난방 에어컨을 달면 되겠다고? 저 아니 이거 LG 핏셋 이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 여자 화장실까지 일곱 개를 다 갖고 가셨어요. 한 네 명이 와갖고 5일을 작업하시는데 아 이거 왜 이렇게 하시냐 하니까 아 그냥 여기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따뜻하고 시원하게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절대 자기 이름 밝히지 마라. 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고맙다고 했죠. 근데 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게 냉난방이 됐고 또 여기 마이크 시설 아까 빵빵 터지는 거 봤죠? 여러분이 아이 마이크가 없다고 들면 또 어느 또 음향 시스템 하신 분이 와서 또 음향을 빵빵 터뜨리게 하고 의자가 없다고 또 의자 150개를 사서 오는 분이 또 갔다 놓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저 혼자 이런 일이 아니라 버려진 놈들 또 아니면 어떤 뭐 있던 분들이 이렇게 다 모아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 달에 두 번씩 모여서 공부하고 어린아이들 와서 인문학당하고 그래서 이게 뭐 일반적으로 사설 뭐 학원 이런 게 아니니까 그냥 이 추구 없이 그냥 잘 돌아만 가면 좋겠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조금씩 회비를 받아서 그걸로 전기료, 뭐 가스료, 인터넷료 다 하니까 충분히 돼요. 그래서 아 이게 뭔가 점만 찍어놓으면 저절로 돌아가는구나 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궁금했어요. 네. 일단 보기 전에 이제 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문이 좋은 궁금이거든요. 네. 그 다음으로 그지 않나 싶고요. 또 이제 아, 도로를 이렇게 미리 놓고 이제 절 같은 데서는 큰 불상 같은 걸 내면 나중에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저런 부분을 알 수가 있었고 이제 박세희 교수님의 뒷모습을 보면 이제 장갑 나는 노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거를 아 장갑 저만 노동자인데요 여기 제가 같이 이게 두들겼거든요 여기 학당이니까 악기 홍자 선생이 뭐 예화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이제 악기가 이렇게 있는 이런 모습이 좋은데 어떻게 보면 또 하필이면 이제 갤러리 같은 느낌도 드는데 김정식 화가님 앞에 계시는 게 라이브 코딩이 있으니까 움직이잖아요 지금 아, 그런 모습도 좋고 어떻게 보면 공연장도 같고요 천천히 둘러보면 참 아주 많은 생각을 해서 지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우드를 비친 이런 부분은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장소를 보여주셔서 감사드려요 아유 뭐 꿈보다 해보기 더 좋은데 네 여기 저기 시멘으로 바른 데는 다 보일러가 들어와요 그래서 뜨끈뜨끈해집니다 아, 그래서 그런 데는 이제 다 불이 밑에 난방을 했고 이제 여기는 이제 플로어로 나무를 좀 깔았어요 이제 느낌이 따박따박 나무가 튕겨나갈까봐 이렇게 선철을 깔아서 뒤틀림을 방지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무는 수축이 있는데 저걸로 딱 잡아주니까 수축이 안 되고 플랫하게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런 것들은 디테일하게 한 가지 불만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자재는 거의 70%를 얻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볼 때는 그런 거를 버리는 사람이라고 다 좋은 건데. 근데 사람들은 당장 내가 불필요하면요 쓰레기라고 생각하니까. 저희 집이 잠실인데 잠실 우리 집 지하 1층에 재활용 버린 데가 있는데 거기서 참 엄청나게 많은 걸 확보를 해요. 이 원목, 이 철제, 이건 정말 돌리고 살 수 없는 건데 요즘 사람들은 다 버리더라고요. 붙여갖고 그래서 아파트 소장님이 항상 전화와요. 아, 저건 안 돼. 가보면 막, 이거는 소파가 막 고급이야. 걷다
소파에 천만 하나 딱 걸으면 급하게 3만 원만 드리면 새 소파가 될 거예요. 저쪽에 앉은 소파도 그럴 거예요. 참 아, 세상 사람들이 이게 버려진 물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쓰면 참 유용한 물건인데. 그리고 이 학당이면서 제일 신경 쓰는 데가 어딜까요? 알아맞히시죠. 제일 신경 쓰는 데가 있어요. 돈도 가장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어디일까요? 지구? 지구는요, 그냥 제가 그래서 진급한 대로 그냥 받았어요. 저쪽이 좀 긴급한 것 같아요. 부엌에 선반? 선반? 뭐 저런 그냥 목수랑 같이 나랑 잘라서 그냥 뭐 김치냉장고 들어가고 쇼플렛 냉장고 그다음에 식기세트 들어가게 했고 여자 화장실 제일 돈 많이 그래서 거기에 더 크시라고 거기는 유일하게 화장실 안에 냉난방 에어컨이 돼 있어. 저쪽 여기 들어가 보세요. 거기는 아 그래 실내호텔하고 맞짱 떠서 안 치겠다. 수전 하나부터 고급 냉온수 다 나오고 정말 냉난방 다 되고 편하게 거기 앉아서 주무실 수 있게끔 그래서 제일 많이 돈 들어가고 신경 쓰고 새 거 사다 하면 내가 저 여자 화장실 준다. 여기 남자 유상이요. 그래서 아까 화장실 두 개인데 저건 여성 전용, 이거는 남녀 공용. 그러니까 여자는 다 들어갈 수 있는 프리패스고 남자는 구석만 들어갈 수 있어요. 2층에 한번 가보세요. 네. 이렇게 예수처럼 우연히 뭐. 여기 누가 사시는 거예요? 안 산죠. 그 30, 그 11. 아니 그냥 30, 30 아니야. 10, 그 11, 20 넘어. 시작. 12, 36, 39, 10. 어떻게만 치는 건지 모르겠네. 11. 12. 너무 오래됐는데 나이는 그게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4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좋은 작품들이 나오잖아요. 저희는 좋은 작품이 나와야 저희가 빛이 나지 저희가 아무리 잘해봐야 소용없어요. 목소리의 컨디션은 자기 신체 컨디션하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좋아지려면 건강해야 돼요. 네, 신체가 건강하면 목소리도 건강해지고 또 반대로 내가 막 힘이 없고 그런데 좀 낭도 그러니까 그 아까 그 선생님 거기 학당에서 제가 무슨 생각 개념 와 여기서 낭독하면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낭독을 꾸준히 하면 목소리가 네네. 근데 자칫하면 지나칠 뻔했어요. 예술은행을 만들자. 그래서 MOU까지 다 맺었습니다.